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전문가들,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심리를 가지고 있을지 자세하게 수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증시 수다 이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젤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아, 네, 잘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뭐 대형주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고 움직일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젤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좀 지난주에 이제 전기전자랑 자동차 섹터가 그러니까 양대 대장 섹터가 좀 세면서 코스피 지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좀 수급 면에서도 그렇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변곡점이 약간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도 어느 쪽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젤리 대표님은? 저는 그중에서도 지금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주가가 좀 되게 탄력적이었어가지고 그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네네. 상승할 만한 이유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공유를 좀 드리면은 우선은 일단 그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차 판매량이 증가 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SMC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제 자동차 라인들이 못 돌아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 자체가 완화되면서 이게 어쨌든 지금 이 부족 사태에 정점은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어쨌든 핵심 4대 핵심 품목이라고 해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휘포류, 의약품 같은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산업의 쌀이 될 수 있는 중간재 혹은 원재료들이죠. 요거의 공급망을 조사해서 부족분을 빠르게 보충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차 업체들도 판매량이 되게 견조하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피어들 측면에서도 굉장히 현재 주가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에 뭐 주가도 그렇고 뭐 이런 말씀해 주신 이슈나 모멘텀 상으로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은 젤리 대표님 지금 충분히 자동차 관련 종목들 사봐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뭐 종목별로 당연히 여기서도 개별적인 대응을 하긴 해야겠지만 좀 꿈이 있고 실제로 숫자로 잘 나온 종목 중에서는 좀 대응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고 일단 전반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르고 있다인 건데 제 생각에는 사실 여기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는 주가 지수가 어쨌든 약할 거라는 배팅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도 좀 그 타이밍에 재개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이랑 기관 투자자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의 일부 헤지 수요 등이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순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지수가 계속 세고 당이 오르는 트렌드로 가니까 이들도 사실 불안한 거죠. 이 투자들도. 그래서 상승 방향으로 헤지를 하기 위해서 지수의 대표 주자인 우리나라의 전차를 산 게 아닌가. 요 수요는 일부 감안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시클리컬이면서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 리오프닝 수혜주이면서 그리고 전기차 같은 새로운 신환경차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꿈이 생기는 중이기 때문에 요거 3박자가 좀 갖춰진 주식들은 좀 개별적으로라도 좋게 한번 봐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그 3박자가 잘 갖춰져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것 좀 보세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동차라고 하시면 당연히 현대차 그룹주들, 그러니까 현대차 그렇죠. 그리고 기아, 네, 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을 보실 텐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사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흐름이 훨씬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약간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품주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은 뭐 SL이나 한국단자 같은 종목들입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다는 좀 믿을 구석이 확실히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 EGMP 전기차 플랫폼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좀 익스포저가 꽤 있는 업체들 중에서 화신이랑 성화이트 같은 종목들은 실제로 이제 실적도 잘 나왔으면서 EGMP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또 시클리컬이나 리오포닝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실적도 잘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종목도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